네, 계속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 치평마을 골목 장터를 최찬규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눔과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치평동 마을 골목, 행복한 치평 골목 조성, 신나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마을 골목 장터는 광주 서구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의 샛길로 치평동 도심 속에서 유일하게 차 없는 보행 전용 구간으로 녹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수많은 매미 소리가 그치지 않아 여름 내내 오고 가는 보행자에게 자연의 상큼한 소리를 들려주는 쾌적한 보행 공원길입니다. 치평동 자치회에서는 골목길에 한 달에 한 번 장터를 개설해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하던 물건이 이제 필요 없어 버리기 아까운 물품이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소중한 물품이 될 수 있어 공유해 재활용하여 사용하자는 의미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기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내 수익금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자치에서 팔아서 장사 남은 수익금을 전부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다 거뒀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방을 사가는 주민, 마치 새것 같은 신발을 골라 신어보기도 합니다. 가방 가득히 물건을 사서 채워가기도 하며 우유팩을 형틀로 해서 만들어낸 큰 세탁비누가 한 개당 3,000원에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먹밥 만들기 체험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주먹밥 나눔과 별의 공동체 정신 민주화로 외쳤던 주먹밥은 광주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등장해 더불어 사는 화합의 상징입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이 주민과 함께 주먹밥을 시식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치평동 자치회에서는 포토존으로 인권평화마을 치평이란 날개의 상징을 장태의 벽화로 그려놓고 평화인권도시임을 표현했습니다. 주민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런 골목이 되자고 해서 자치회에서 이런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골목시장은 네 번째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장터지만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주민 모두에게 알려져 많은 이용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치평동 골목시장에서 CNB 시민기자 최찬규입니다.